중요한 것은 꾸준하게 규칙적으로 땀나도록 운동하는 것과 통곡물, 과일, 채소를 중심으로 한 건강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KNL 기능의학TV 김강원입니다. KNL 기능의학TV는 질병의 원인 치료에 목적을 두는 의학 정보를 과학적 검증을 거쳐 여러분께 최대한 많이 알려드리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그런 취지에 따라 이 채널을 방문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영상을 촬영하는 과정에 참고한 과학적 문헌 이런 거는요, 요 아래 설명란 여기에 링크를 남겨드릴 테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심혈관 질환은 해마다 전 세계적으로 거의 1800만 명 정도를 사망하게 하는 사망 원인입니다. 이것은 전 세계 사망자 수의 32%를 차지하거든요. 저렴하지 않으면서 70세 이하의 조기 사망자 중에 38%가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잘 알아둬야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심혈관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거든요. 궁금하시면 영상을 집중해서 보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고 나서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 정보가 되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좋아요를, 다른 정보도 궁금하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물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신다면 제가 영상을 올리는 즉시 확인할 수 있으니까 편리하실 겁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심혈관 질환을 CVD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CVD에는 관상동맥 심장질환, 뇌졸중, 말초동맥 질환, 대동맥 질환으로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합니다. 관상동맥은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주요 혈관인데 여기에 지방이 축적되어 관상동맥이 좁아지면 심장의 혈액 공급이 제한되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제 관상동맥이거든요.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죠.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지방이 쌓여서 좁아지면 흉통,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관상동맥이 완전히 막히면 심장마비를 일으킬 수 있어서 응급상황이 발생하죠. 그 다음 뇌졸중, 뇌졸중은 여기 보면 이게 뇌혈관이죠. 뇌혈관이 막혀가지고 혈액이 계속 공급이 되어야 하는데 이게 공급이 잘 안된다, 그 얘기죠. 자, 그래서 뇌졸중은 뇌의 혈액 공급이 중단될 때 발생하는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림처럼 뇌혈관이 막혀 뇌의 혈액 공급이 중단되면 뇌손상, 장애 및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빨리 치료를 받아 뇌손상을 줄여야 합니다. 이쯤 되면 이건 의학적 응급 상황이죠. 뇌졸중에는 85%가 혈전으로 혈액 공급이 중단되는 허혈성과 뇌의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약해져 터진 출혈성인 경우입니다. 말초동맥질환은 다리로 가는 동맥이 있죠. 여러분들 여기 왼쪽 이게 정상적인 거고요. 오른쪽 여기가 막힌 혈관이 이제 지방이 끼어서 이렇게 막힌 경우를 보여주는데 가장 흔한 증상은 다리로 가는 혈관이 막혔을 때 통증, 종아리 통증, 이게 가장 흔합니다. 그래서 종아리 통증이 가장 흔한 위치인데 순환 문제라고 볼 수 있죠. 이것은 동맥 경화증과 같은 동맥에 지방이 침착되었을 가능성을 나타냅니다. 다음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대동맥 질환인데 이게 대동맥이거든요. 대동맥은 신체에서 가장 큰 혈관으로 심장에서 몸의 나머지 부분에 혈액을 보냅니다. 가장 흔한 유형은 대동맥류 요건데요. 지금 이 부분을 확대해서 여기 이렇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동맥이 이렇게 말려서 뭔가 좀 바깥으로 커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대동맥 벽이 약해지고 대동맥이 바깥쪽으로 부풀어 오르며 가슴, 등 또는 복부에 통증이 있습니다. 죽상동맥경화증, 고혈압, 결합조직장애, 부상, 유전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심혈관 질환에는 모두 일정한 신호나 징조가 나타납니다. 어떤 징조가 있는지 알아봐야겠죠? 가슴에 압박감과 호흡곤란, 현기증, 피로감과 부종 등의 증상과 함께 심장의 두근거림, 팔다리 통증이나 마비, 복통과 메스꺼움, 구토 등이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은 이건 뭐 보기만 해도 어지럽죠.
이렇게 현기증이 나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오른쪽 여기 그림은 부종, 이게 뭐 발이 부어있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심혈관 질환을 판정하기 위한 테스트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의학적인 내용으로서 여기서 다룰 내용을 넘어감으로 생략하겠습니다. 55세 미만 남성과 65세 미만 여성에서 유전적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데 부모가 심혈관 질환을 앓았다면 그 위험이 3배 증가합니다. 나이는 심혈관 질환에서 가장 중요한 위험 요소인데 관상동맥 질환으로 사망하는 사람의 82%가 65세 이상입니다. 나이가 들면 동맥 유연성이 떨어지고 결과적으로 관상동맥 질환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죠. 남성이냐 여성이냐와 흡연 여부, 활동성과 식단, 수면 같은 것도 심혈관 질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CVD를 일으키는 중요 위험 요인 세 가지는 고혈압, 흡연과 높은 혈중 콜레스테롤 함량이고 당뇨와 비만, 건강하지 못한 식단, 과음과 운동 부족, 이런 생활습관이 있죠. 그런데 모질게 결심한다면 모두 충분히 극복할 수 있고 심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것들이네요. 그러면 어떻게 심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지 알아볼까요? 우선 눈에 띄는 것은 역시 금연인데 흡연은 건강과 관계되지 않는 게 없을 정도네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위험 요인은 나이, 성, 인종, 가정력이죠. 그 밖의 것들은 우리 스스로 조절할 수 있으니까 여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혈압, 콜레스테롤 수치와 중성지방 수치를 낮추고 건강한 체중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은 건강한 식단을 섭취하고 규칙적 운동을 통해서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조절해야 하고 충분한 수면 역시 중요하죠. 중요한 것은 꾸준하게 규칙적으로 땀나도록 운동하는 것과 통곡물, 과일, 채소를 중심으로 한 건강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실천하면 체중과 혈압도 잘 조절할 수 있습니다. KNL 기능의학TV는 여러분 생각이 궁금합니다. 건강에 관한 소중한 여러분의 의견이나 영상에서 다뤄주기를 원하는 아이디어 이런 게 있으면요. 요 아래 댓글란 이런 데에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아이디어 중에 제가 자료 조사를 통해서 여러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을 기약하면서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